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10계명. 네 번째는 좋은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나은 대처를 할수 있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접근은 문제 해결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5%는 낮았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면 두통이나 근육, 긴장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하면 몸의 긴장감이 줄어들어 하루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가슴에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일치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의 언행에도 속상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현대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에 있다고 밝혀내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병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주의한 언행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스려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봐야 자신만 손해일 뿐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활기 있게 헤쳐나가면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게 되고 또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언행도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병은 마음에서 생기고 또 마음에서 고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크게 소리내어 한바탕 웃어보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